지금 220을 몸 하나도 안 쓰고 똑같이 나가죠. 클럽 스피드가 훨씬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겠죠. 그때 고급 기술을 넣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클럽 스피드 그리고 토탈 거리를 따로 빼놨고요. 아, 효율적으로 비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건 좀 비효율적이고 효율적인데 라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저는 계속 강력하게 공을 좀 쳐볼게요. 첫 번째 공은 오른쪽으로 가고 115마일에 240m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은 슬라이스가 조금 덜 나고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비거리가 훨씬 더 멀리 갔어요. 세 번째 공은 반대, 드로우성이 나오면서 지금 클럽 스피드는 가장 적게 나왔지만 비거리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정말 비거리가 누구보다 절실하고 원하는데 뭘 해도 안 나와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를 보고 오프라인 레슨을 받아도 결과적으로 혼자 연습할 때는 백스윙도 크게 하고 순간적으로 몸도 많이 돌리고 손으로도 공을 한번 빵 때려도 보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보세요, 클럽 스피드가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지금 토탈 거리는 220m 정도 나왔죠. 그럼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업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면 지금 220을 몸 하나도 안 쓰고 똑같이 나가죠. 클럽 스피드가 훨씬 떨어졌어요. 92마일밖에 안 나오는데 똑같은 220이 나갑니다. 공도 똑바로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방금 제가 친 것처럼 정말 부드러운데 내가 원하는 이상의 거리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수많은 레슨을 했지만 이 레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깨 회전 근개가 탁 털어지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된다. 오른쪽 어깨를 고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오른쪽 어깨를 뒤에다가 셋업부터 살짝 둡니다. 왼팔뚝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셋업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 그냥 붙여 두시고 일단은 쳐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치고 나서도 어땠어요? 손을 타겟 쪽으로 밀지 않았죠. 말 그대로 오른쪽 어깨를 뒤에 머물게 하고 오른쪽 어깨가 털어지는 느낌으로 공만 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헤드 클럽을 뿌린 거죠. 지금도 한 87마일에 214m가 나오죠. 비거리만을 위해서는 꼭 클럽 헤드 스피드가 필요하지만 그 클럽 스피드에 맞는 효율적인 게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계속 뒤에 머물게, 살짝 뒤에 머물고 치고 나서도 계속 뒤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좋아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클럽 스피드가 올라갔고요. 방금 굉장히 공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0m가 훌쩍 넘어갔어요. 200m를 치기 위해서 혹은 여성분들은 150m 이상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몸을 100% 막 쓰면서 칠 거냐, 한 20-30%의 움직임으로 내가 원하는 거리를 보낼 거냐의 차이로 가는 겁니다. 오른발을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도 살짝 뒤에다가 두면 아마 왼쪽 골반이 같이 반응할 거예요. 같이 살짝 나오고요. 이 셋업을 잘 지킨 다음에 오른쪽 어깨만 뒤에 머무르게 하고 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찝어준다라는 레슨도 해드렸죠. 그런 레슨까지 보신 분들은 왜 오른발 엄지를 또 찝어줘야 되는지도 확실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왼팔을 타겟 쪽으로 쭉 미는 골퍼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밀게 되면 로테이션이 늦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왼팔꿈치가 지면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백스윙 때 임팩트 때까지는 펴졌다가 치고 난 이후에는 빠르게 클럽 헤드가 올라가면서 감춰져 있습니다. 자, 이 느낌으로 다시 한번 공을 쳐보면
자, 오른쪽 어깨는 최대한 뒤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고 왼팔 꿈치를 빠르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좀 약간의 훅이 날 텐데 지금도 클럽 헤드 스피드에 비해서 토탈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왼팔을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왼팔로 빈 스윙을 한 10번만 하세요. 왼팔 꿈치가 이렇게 계속 등 쪽이나 지면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끝에 있는 헤드 무게를 잘 느껴보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두시고 강하게 치지 마시고 가볍게 왼팔의 움직임을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팔로우 스루를 내가 길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가 빨리 접히니까 헤드가 올라오면서 훨씬 더 몸의 밸런스를 지키기가 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과는 걱정하지 말고 가볍게 한 50% 힘으로만 때리셔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거리가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겠죠. 그때 고급 기술을 넣는 거예요. 체중에 압력을 실어서 지면을 밟고 점핑을 뛰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급 기술들이 있잖아요. 골프 스윙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급 기술을 먼저 넣지 말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고급 기술 넣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거리 그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